단식이 좀안 좋더라도 복식은 또 워낙 좋죠. 복식은 2라운드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죠. 네. 짧게. 짧게 돌려놨어요. 역시 강민 선수 좋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잘 쳤죠. 네. 강민구 선수는 2라운드 들어와서 4세트에 모두 출전을 했고요.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진 공이에요. 확실히 설득점. 안정된 스트로크 좋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 너만 보여 김민영. 예, 그렇죠. 그리고 슈퍼 스위트군요, 강민구 선수가요. 자, 이렇게 김민영 선수에게 아주 이렇게 뭔가를 지시할 때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달콤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강민구 선수의 코칭도 너무 좋았고, 자, 김민영 선수가 그걸 친 것도 너무 잘 쳤어요. 요즘 김민영 선수 날개가 한 1.5배는 커졌죠? 근데 너무 잘 네. 쳤어요. 1.5배 정도로 되돌아가기 선택이에요. 자, 회전. 잘 쳤네요. 좋습니다. 와, 성공했습니다. 자, 진짜 김민영 선수의 날개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야, 김민영 선수는 근데 표정은 항상 예, 표정은 어디 날개가 좀 꺾인 것 같은 그런 표정이긴 합니다만 네. 2라운드 들어와서는 확실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장가연 선수. 장가연 선수가 해줘야죠. 해줍니다. 첫 득점. 오늘 장가연 선수 진짜 잘 치네요. 이 선수가 뭐 투어에서도 출발이 워낙 좋았잖아요. 임팩트 있는 출발을 보여줬었는데 팀 리그 오니까 더 성숙했군요. 네. 혼합복식에도 오늘 출전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2라운드에서는 최성원 선수와 김세현 선수만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장가연 선수와 4세트에 나와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배치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각도를 짧게 만들어주기에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얇은 두께가 어렵죠. 흰 공은 지금 안 맞았죠? 네. 내공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회전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전을 주면은 이제 커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큐각이에요. 큐각이 살짝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께에 대한 네.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강민구 선수 대회전 너무 포지션에 신경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포지션을 너무 잘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득점 성공. 너무 잘해준대요 네. 또. 1라운드 때도 이두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네. 강민구, 김민영 선수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최성원, 전혜린 선수가 나와서 9대8로 휴원스가 승리했습니다. 네. 자. 포지션을 또 너무 잘해줬죠. 네. 투뱅크가 너무 좋습니다. 김민영 선수에게 계속 선물을 주는군요. 네. 너무 무리한 힘 조절만 아니라면 평범한 두께에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투뱅크 샷. 지금 시간이 다 지났어요. 지금, 엄상비 선수의 센스입니다. 야,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서 타임 파울이 될 뻔했죠? 야,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엄상필 선수의 와, 멋진 벤치 타임아웃. 이거는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근데 뭐죠? 다시 한번 팀 리더라고 보이시겠지만 정확한 승부 타임아웃 요청이 먼저였는지. 네. 타임아웃이 받아들여졌네요.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팀에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팀워크. 엄상필 선수는 딱 예상하고 있었군요. 네. 이제는 시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것도 득점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부드럽게 투뱅크 샷!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김민영 선수의 투뱅크 샷. 이건 뭐 엄상필 선수가 한 1.5점은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느낀 게 2점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야,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해. 그러면서 김영 선수 부담 없이 투뱅크 샷 아주 잘 쳤습니다. 네, 그것도 무회전 입사 반사로 친게 아니라 회전을 주고 맞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넓혔어요. 아, 오늘 서한선 선수의 응원 좋네요. 네,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무회전 입사 반사로 치거든요. 오, 돌아서 아, 나갑니다. 근데 강민호 선수가 여기서 좀더 받쳐줬으면은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미스가 납니다. 김민정 선수의 뱅크샷 이후에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돌아서 빠져나가는군요. 자, 대전 뱅크샷인가요? 장가연 선수, 이거 들어가면 아마 최성훈 선수가 분위기 탈것 같은데요. 자, 각도 조금 짧아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걸려서 야, 이렇게 이거 들어가는 경우가 행운인데요. 많거든요. 달콤한 키스 뱅크샷. 되는 날은 뭐가 되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주인공은 장가연 선수군요. 네. 조금 스타트서부터 좀 짧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공들은 직접 잘 맞추려고 네. 친다기보다는 좀 시원하게 치셔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최성훈 선수가 답례를 해야죠. 자, 멋진 밀어서 끌어가는 형태의 뒤돌려치기. 자, 여기서 일목적구, 이목적구 타이밍은 확실히 빠지고요. 점수가 없었던 최성원 아, 선수의 득점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뭔가 막혔었거든요. 네. 장가연 선수가 먼저 포문을 열어주고 최성훈 선수가 따라갑니다. 자, 멋진 스핀볼을 만들어줬죠. 지금 이제 끌어치기 형태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밀림과 끌림을 이제 직접 쳐도 되고 지금 당점을 보면 직접이에요. 얇게 처리하면서 자, 내공이 최성원 짧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퍼집니다. 자, 득점 좋고 성공. 아, 지금 최성훈 선수가 이렇게 몸을 썼잖아요. 네. 조금만 더 얇게 맞았으면 정말 좋은 공이 갈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런 공 옆돌리기 직접 치는 거참 쉽지 않은 배치인데 참 편안하게 치네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득점 선고하는 최성원. 저렇게 몸을 쓰는 이유가 네. 선수들이 보통 몸을 쓸 때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맞으라고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끔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몸 쓰는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유럽 선수들은 이제 훨씬 더 몸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조용한 편이군요. 그렇죠. 자, 원백 걸어치기인데요. 조금은 두께가 얇게 맞아야 됩니다. 아, 좀더 얇게 들어갔어야 될것 같아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점 추가하면서 점수는 6대5. 파란 공 바로 키스가 나오는 걸어치기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이 공이 빠지면서 강민구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죠. 지금 공은 이제 일목적구 포지션이 아주 좋게 될수 있는 그런 배치예요. 득점 됐습니다. 네, 좋죠. 강민구 선수 옆돌리기 갑니다. 놓치지 않는군요. 네, 좋아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8점. 역시 4세트 때 4승 1패. 2라운드 성적 블루오렌지에스. 바로 강민구의 힘 오늘도 느껴집니다. 강민구의 힘이 아니라 강민구의 달콤함이군요. 저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정말 힘든 거잖아요. 자, 앞돌리기를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고 가는 타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두께를 써서 일목적구 먼저 보내놓고, 어우, 얇은 두께로 그냥. 마무리. 와! 이야! 이게 안 지금 빠졌습니다! 각도가 거의 비슷했는데, 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일목적구를 좀 보내는 두께로 치는 게 어땠을까 싶긴 했는데, 잘 쳤어요. 네네. 네, 잘 쳤는데 너무 아쉽게 빠집니다. 와, 거의 들어갔다 싶었는데, 또 올해 깻잎 농사가 잘된 모양이에요.
장가연 공격합니다. 자, 일목 잡고 두껍게 처리하겠죠. 자, 두껍게 보내놓고 내공. 내공이 길어져야 됩니다. 옵니다. 잘 쳤어요. 장가연 선수가 진짜 잘 치는데요. 최나원 선수가 지금 와,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최상원 선수예요. 그냥 야, 최성원 선수 만만치 않네요. 네, 같은 네. 스위트군요. 자, 최성원 선수 여기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두들러치기 잘 쳤고, 자, 옆돌리기 포지션이 되는 배치예요. 일목 접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배치고, 자, 내공이 뒤에서 공을 맞춰서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옆돌리기 자, 길게 들어왔습니다. 공이 좀 더 내려와 버렸네요. 일단 멋진 샷으로. 7점까지는 따라 붙었어요. 네. 2점 남아 있습니다. 득점은 참 좋았지만 이목적구가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으면 진짜 찬스볼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점이 아쉬운 거죠. 네. 자, 다음 배치가 좀 어려운데 최성원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해줬을지. 장가연 선수. 이거 끌어가나요? 뭔가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진짜 뭔가 해주네요. 이거 들어갑니까? 이거 옵니까? 와, 이게 안 빠졌습니다. 아, 정말 잘 쳤는데요. 야, 이 장가연 선수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벌써부터 이런 실력을 보여줍니까? 정말 잘 쳤는데 회전이 조금 빠졌어요. 아, 이거 안 들어간 거 진짜 불운이네요. 야, 이건 너무 잘 쳤는데요. 저 최성원 선수가 지금 다들 어이없이 웃고 있어요. 야, 이걸 이렇게 네. 잘 친다고 막 하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에도 최성원 선수가 저런 웃음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마무리합니다. 강민구 선수 마무리 좋습니다. 네. 야, 경기가 너무 재밌었었고요. 네. 결국에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준 물론 NGS가 4세트 혼합복식에서 승리했습니다. 아, 확실히 강민구 선수 맨 마지막 마무리 할 때 뱅크샷 참 좋았고요. 네. 그거보다 이 팀전을 정말 이끌어간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